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스테이지 빅플레이저 김유나 인사드립니다. 매년 5월은 참 좋은 달이에요. 그런데 올해 5월은 더욱 좋은 달이에요. 왜냐면 연휴를 즐기실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4월 말부터 시작된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 있던 주가 있었고요. 석가탄신일 진검다리 연휴도 있었죠. 잘들 지내셨어요, 연휴? 아마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멍 때리신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내셨던 여러분들께 좋은 재충전의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달콤한 연휴들을 지나서 찾아온 더 스테이지. 오늘은요, 정말 스페셜한 시간이에요. 한 편의 뮤지컬을 굉장히 심도 있게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에스메랄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한 남자들, 종직이 콰지모도, 음유시인 그린구아르, 신부 프롤로, 그리고 근위대장 페비스의 이야기를 담은 노트르담 드 파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각 역할의 배우분들이 많이 나와주실 거예요. 오늘 뮤지컬 매니아분들 많이 오셨죠? 그쵸? 제가 알기로는 뮤지컬 매니아분들은 배우분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뜨거우시더라고요. 그렇죠? 열심히 응원하고 서포트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객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보실 캐릭터는요, 에스메랄다의 소울메이트예요. 그리고 이 극을 이끌어가는 화자죠. 그랭구아르 만나보실 거예요. 정동화 씨와 마이클 리 씨가 더블 캐스팅되어 계시고요. 첫 번째 곡으로 노트르담 드 파리의 대표 넘버 대성당의 시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리 무명의 예술가 제각각의 작품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네. 훈남의 당신에게 대성당의 시대. 돌들이 쌓이고 하루 또 백년이 흐르고 사랑으로 세운 탑들은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시인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을 약속하는 노래를 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 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성당의 시대가 무너지네
안녕하세요, 정동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예, 오늘 많은 무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 노트르담 드 파리의 시작을 여는, 네, 그런 곡이에요. 아, 이제 이 노래, 아, 이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무대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예, 그런 노래거든요. 그랭과르 역할을 맡았습니다. 음유시인이거든요. 약간 좀 음유시인 느낌이 나나요? 네. 좀 하얗죠? 네. 오늘 의상 중에 저만 하얘요. 네, 어쨌든, 네, 대성당들의 시대 들려드렸고요. 오늘 사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넘버들을 지금 부를 건데, 그 곡들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예, 그렇게 연주로 이루어진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 더 스테이지 우리 밴드분들과 함께 새로운,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제3의 어떤 그런 새로운 느낌의 곡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어지는 곡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이어서 부를 곡은요, 발다무르 카바레라는 곡이거든요. 예, 잘 모르시죠? 어? 아세요? 네. 노트르담 드 파리 보셨던 분? 아, 꽤 많이 계시네요. 네, 그 발다무르 카바레라는 곳에서 막 여성 그 무희들과, 예, 댄서분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예, 그런 곡인데, 사실 무대 위에 혼자 있으니까 되게 이상해요. 그 원래 곡과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의 곡이 나오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좀 채워주셔야 돼요. 함께 박수도 치시고 리듬에 맞춰서요. 그리고 몸도 살짝 흔들어주시고 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가능하시죠? 네. 그럼 여러분들만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다무르 카바레 가겠습니다. 생들이 거의 잡혀피 축복받은 곳이지. 하루가 저물어가면 촛불들이 켜지는 곳. 넓은 벌판 한가운데 사랑을 찾는 발길이 오늘도 끊이지 않는 그밖에 바로 발다무르. 오 발다무르 그곳에서 몇 분의 사랑을 알지. 거기선 다 필요 없어. 그곳에선 사랑 따위면 그냥 살 수 있지. 세상 모든 항구에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 여행자와 장사치들 머물렀다가 떠나고, 부자 나라 양반들은 물 뿌리듯 떠내지. 눈물 흘리며 부르는 발다무르 북소리 높이 울려라. 이곳으로 달려오라. 사랑에 빠진다 해도 이곳에서는 괜찮아. 사랑의 모든 기쁨을 여기서 맛볼 수 있지. 세세한 사랑에 굶주릴 때면 날 이곳을 찾아오지. 아름다운 에스메랄다 나를 운명이라 믿는 그녀를 난 기다려야 해. 사부꾼과 건달들이 붕은 근처에 모이네. 그들의 바쁜 걸음이 찾아가는 것 빨간불. 여기선 체면을 벗고 마음껏 취할 수 있지. 오 빨간불 이곳에서 몇 분의 사랑을 팔지. 황금도 달콤한 말로 여기선 다 필요 없어. 이곳에선 사랑 따위 몇 분이면 살 수
수 있지. 이곳 가바레 바닷부 이곳 가바레 바닷부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뮤지컬 배우 최수형이라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노트르담드 파리에서 이 파리의 근위대장, 네, 이 도시의 치안을 맡고 있고요. 에스메랄다가 유일하게 살아간 남자, 네, 페비스 역할을 맡은 최수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제 노래를 할 텐데요. 제가 사실은 이 페비스가 약혼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메랄다가 이 노트르담드 파리 광장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약혼자가 있지만 두 여자를 어떤 이 가슴에 품고 사는 한 남자의 아픔을 노래한, 네, 되게 고상하지만 이렇게 바람피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페비스가 부르는 괴로워란 곡, 네, 들려드릴 거고요. 곧 이어서 이 에스메랄다와 같이 사랑을 확인하는 사랑의 기쁨이란 곡 바로 이어서,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겨주세요. 이 고통 어떻게 해야 하나. 괴로워 두 여자를 나는 사랑하고 있지. 어쩔 수가 없는 이 마음을. 이 고통 갈라져 버린 마음 괴로워 두 여자를 나는 사랑하고 있지. 행복하다면 하는 죄인가. 낮과 밤을 갈라놓은 그 사랑 평생이 아니면 한순간 사랑이 무엇도 나는 버릴 수가 없어. 이 고통 어떻게 해야 하나. 괴로워 두 여자를 나는 사랑하고 있지. 착한 남자가 되기 싫어. 이 고통 갈라져버린 마음 괴로워 두 여자를 나는 사랑하고 있지. 그들도 날 사랑하고 있어. 달콤한 그리고 쓴 그 사랑 천국을 아니면 지옥을 힘이 나 사랑의 맹세를 다른 사랑으로 태달을지. 이 고통 어떻게 해야 하나. 괴로워 두 여자를 나는 사랑하고 있지. 어쩔 수가 없는 이 마음을. 참고로 노트르담드 파리는 6월 8일부터 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네, 진행되고요.
그러면 에스메랄다와의 사랑의 기쁨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에스메랄다 역을 맡게 된 유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그 에스메랄다가 등장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보헤미안이라는 곡이고요.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떨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알 순 없어
제가 이제 또 부를 노래는요, 에스메랄다가 죽기 전에 부르는 곡이에요. 살리라라는 곡인데요. 이것도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수많은 별들 아름다운 이 밤 난 죽고 싶지 않아 다시 노래를 춤을 웃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다시 자유롭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심부로서 너의 죽음을 준비하러 왔다. 춥고 배고파 날 보내주세요. 아무도 외치지 않았으니 들어라 종소리를 새벽 5시구나 한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넌 죽게 된다
그 뒤엔 편해지겠죠. 형제 앞에 설 때도 넌 또 춤을 출까? 어째서 이토록 날 증오하고 있나요? 증오가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 내가 뭘 했다고 왜 날 사랑하죠? 떠돌이 집시를 왜 신부인 당신이. 그 격렬한 전율 그날부터였지. 거울을 바라보는 난 내가 아닌 루시퍼 악마가 서있지. 이제 곧 올 거야 나의 베비. 나의 사랑 그가 곧 올 거야. 가까이 와 살인자 내 손에 넌 죽게 될 거야. 너 따위 난 두렵지 않아. 불행이여 날아가 버려. 난 그저 원 할 뿐 순간의 행복을. 자 이제 선택하라. 아침이 오기 전에 자복한 죽음인가 순간의 사랑인가. 무덤만이면 나 한마디만 대답해준다면 널 당장 보내주겠다. 집시들의 품에 사탄의 거리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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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두 분 앉으세요. 네, 그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트르담 드 파리의 배우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각자 본인의 역할과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음유신 그랜과르 역할을 맡은 정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성당의 대주교 프롤로 신부 역할을 맡은 최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집시여인 에스메랄다 역할을 맡은 유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리의 근위대장 에스메랄다와 플레르드리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페비스 역의 최수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이요. 그렇군요. 말씀만 하시는데도 뭔가 쩌렁쩌렁해요. 그렇죠? 저도 지지 않게 분발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르담 드 파리가 국내에서 라이센스 뮤지컬로 사랑받은 지가 꼭 10년째예요. 정말 특별한 해에 작품을 함께하고 계신 배우분들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가요? 일단 10주년 기념 공연, 이게 10주년 동안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렇게 뜻깊은 무대에 이렇게 너무 최고의 배우들이잖아요.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입니다. 더욱 기대되네요. 네. 유지 씨는 아마 이 작품은 초연이시죠? 네네, 그리고 남자 배우분들은 여러 번 같은 역할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같은 역할을 여러 번 하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점점 쉬워지나요? 아니면 갈수록 어려워지나요?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참 위험한 점들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익숙해지면서 어떤 상상력이 다치고 감성도 메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이 세 번째 노트르담 파리에 네. 참여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다친 상상력들을 좀 더 열고 또 그런 감성들을 좀 더 현장에서 느낄 네.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하고 있고 네. 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고 하면서 그 전에 한 5년 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더 감정이 깊어지고 더 표현도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동원 씨. 네, 사실 노트르담 드 파리 그 무대 세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네. 약간 높은 데서 연기를 하실 때가 계신데 고소공포증이 있으시거든요. 무서우시겠어요. 좀 회를 거듭할수록 네. 처음에는 진짜 자 보아라 하는데 여기 뒤에 들어가지고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하시다가 조금씩 극복을 하시고 이제 나오기 네. 시작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 얼마나 나올지 정말 정말 네, 제가 생긴 건 아주 용감하게 생겼는데 네. 보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무대의 네. 세트 위에 올라가는 게 네. 보기보다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높아요. 약간 좀 그리고 네. 발밑이 좀 흔들리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네. 네. 무대가 지금 이 기둥 끝에 정도까지 있어요. 높이가. 네. 꽤 높네요. 네, 굉장히 높아요. 네. 거의 지금 10 몇 미터쯤 될까요? 글쎄요, 재보질 않아서. 네, 어쨌든 네. 무대를 계속 거듭하면서 그 네. 제가 하는 그 연기, 그 캐릭터 자체에 대한 탐구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네. 그 캐릭터 자체의 그 해석을 더 시야를 넓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네. 보이면서 그걸 극복을 하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군요. 하다 보니까 점점 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최수영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10년 전에 네. 그 이따 나올 우리 윤형렬 군과 함께 이 작품으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회가 너무 새롭고 정말 그때는, 특별한 작품이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미 10년이 어렸고 체력적인 갭이 좀 느껴지는 네, 체력적인 갭이 저는 상관없다고 네. 생각하는데 보시는 배우분들이 네네. 너 지쳤잖아 왜 티를 안 내? 네, 이러시고 아니, 아까 네. 무대 끝나고 말씀하셨는데 네. 숨이 거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즐겁게 작업을 임하고 있고,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네. 이렇게 연출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동선 따라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노련하고 네. 좀 그 이 두 여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네. 네, 정말 네,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최수영 씨는 평소에도 굉장히 유머가 있으신가 봐요. 너무 재미있으세요? 유머 있으려고 노력하는데요. 네. 저희 팀에 웃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뭐 명함도 못 내밀어요. 누구누구 웃겨요? 최민철 씨. 네. 최민철 씨. 우리 민철 형이 네. 너무 웃기고, 민철 형이 이렇게 네. 심각한 상태에서. 네. 아우, 배고파. 아, 형 화났어요? 그러면
나 지금 기분 너무 좋은데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캐릭터시구나. 너무 웃겨요. 계속 네. 분명히 웃고 있었는데 네. 계속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 어떤 그런 캐릭터. 아, 오늘 토크 매우 기대됩니다. 네. 자, 우리 유지 씨. 네. 드림걸스 출연하셨고 풀하우스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에스메랄다로 캐스팅되셨는데요. 네. 어떤 에스메랄다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처음에 좀 얕게 그러니까 작품을 보면서 생각했던 에스메랄다랑 제가 작품을 하면서 알게 된 에스메랄다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일단 저는 에스메랄다가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에스메랄다는 사실 굉장히 순수한 아이예요.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네. 아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죽기 전에는 네. 그런 이제 계급 사회에 대한 계급 사회와 이런 현실에 네. 대한 거를 많이 부딪히고 나서 깨달아요. 이런 거 이런 게 내가 그냥 집시로서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 어렵구나. 그래서 살리라 노래를 부를 때 죽기 전에 부르는 노래인데 네. 그때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말을 해요. 살리라를 부르면서 혁명가가 되는군요. 네, 혁명가라기보다는 좀 희생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인함도 있는 네. 아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에스메라다를 하면서 그런 게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네, 네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민철 씨 보이시나요? 그런 게? 네, 제가 보기에도 에스메랄다가 섹시해야 된다라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다 남자들이 어떤 여자친구에 대한 바람이 뭐냐면 분명히 섹시한데 자신은 섹시한 걸 몰라야 된다라는 게 어떤 바람일 수도 있는데 에스메랄다가 딱 네.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그렇군요.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는 그런 그렇군요. 아, 곤란하네요. 네. 매우. 너무 타고난 게 섹시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본인은 몰라.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다. 실제로 유지 씨가 워낙 밝고 네. 명랑하고 그런 밝은 성격이어서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천진난만한 그런 구석이 있어서 그래서 아주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매우. 그래요. 감사합니다. 노트르담 드 파리 하면 프랑스에서는 정말 국민 뮤지컬이라고 하더라고요. 음반 코너에 가면 이 작품 음반 섹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래서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신 오리지널 스태프분들이 더 엄격하게 뭔가 작품을 같이 짜실 것 같아요. 오리지널 스태프과의 호흡은 어떠세요, 네 분? 처음에는 사실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네, 뭔가 서먹서먹해서 프랑스 말을 하나요? 예, 프랑스 말로 하시고 예.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프랑스 말 우리 몰라요. 좀 안 좋은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 네. 걱정되기도 하고 네. 막 그랬었는데 이게 좀 회차 그러니까 시즌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저번 시즌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봐서 예, 롱타임 너스 하면서 예, 반갑게 인사하고 허그하고 예, 한 팀 이렇게 정말 그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잖아요. 이 노트르담 드 파리가. 그쵸. 그 노트르담 드 파리의 그 오리지널 연출 칠마가 하신 얘기가 대한민국 배우들만큼 몸을 네. 잘 쓰고 노래를 잘하는 배우들이 없다라고. 이런 배우들이 세계에 없다고 정말 큰 칭찬.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네. 네. 멋있네요,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질문 안 받아주세요. 아주 훈훈한 마무리였어요. 훈훈했어요? 네, 다들 네, 동의하신 거죠. 맞아요. 네. 정동아 씨 말대로 사실은 처음에 작품을 하면서 워낙 완벽한 작품이고 그래서 저희들과 작업을 하면서의 정서적인 차이도 있었고 어떤 그런 어떤 해석의 차이라든지 표현의 네. 차이들이 있었지만은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그 사람들도 한국 정서를 많이 이해하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게 배우와 연출과 감독의 관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친해지고 너무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최민철 씨 일종의 악역 이제 프롤로 신부가 네 맞습니다. 매우 악역 네. 매우 악역이죠. 일종의 악역은 아니고 나쁜 남자 네. 나쁜 사랑을 하는 네. 캐릭터 그렇죠. 우리 배우분들 중에 가장 재미있으시다는 최민철 씨가 평소에는 어떤 연애를 하는 스타일이신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형은 이제 연애를 할 수가 네네네네. 없어요. 왜요? 왜요? 법적으로 아, 결혼한 지 그러니까, 12년이 네. 돼서 지금은 이제 네. 8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들을 네. 키우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사실 저 프롤로는 네. 정말 어떤 에스메랄드에 대한 집착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여자를 네. 납치하고 심지어는 고문하고 감옥 가야 되겠네. 해서 나중에는 처형까지 하는 네. 정말 그게 모든 게 좀 전에 노래로 했던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끝판왕이지만은 실제 제 성격은 어떻게 보면 좀 쿨하고 네. 그리고 애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애랑 네. 맨날 장난치고 뭐 그런 그래서 애만 네. 보는 성격입니다 사실. 아, 그러시군요. 뭔가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정동아 씨, 유지 씨 가수 활동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대중음악계와 뮤지컬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저도 처음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하려고 했었다가 결국에는 뭔가 무대 위에서 어떤 이야기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건 그 전달 자체로서는 같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같다. 네, 기본적으로는 네. 똑같은 것 같고 일단 말씀, 네, 유지 씨의 말씀을. 일단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일단 가수의 무대 같은 경우는 5분 안에 굉장히 많은 걸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고 5분 안에 노래 한 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 뭐 걸그룹으로서 무대를 네. 서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되는 거고 그렇네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네. 끝까지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단 굉장히 달랐어요. 그리고 대극장에서 만약에 공연을 한다면 객석도 너무 넓고 아, 그래서 에너지를 네. 굉장히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일단 걸그룹 무대 같은 음악 방송 무대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카메라만 보고 예쁜 척하고 그러면 됐는데 이제 대극장 같은 경우는 멀리서도 저를 봤을 때 그런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되니까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달도 많이 돼야 되고 역시 그런 게 그렇군요. 네,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듣기만 해도 다르네요. 제가 진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유지 씨한테 넘긴 이유가 네. 얘기를 하려다가 하려던 이야기를 까먹었어요. 아, 마저 하시죠. 근데 생각이 났어요. 네. 생각이 아무 일도 났습니다. 없었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다시 하시죠. 그러니까요. 일단 뮤지컬은 네. 사실 어떤 스토리, 그 이야기의 전개 이런 것들을 음악과 함께, 연기와 함께 굉장히 좀 친절하게 전달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전달이지만 이 이야기가 무슨 네. 이야기인지 이해하고 듣죠. 그걸 굉장히 친절하게 전달을 네. 해줘요. 그리고 객석에서 그걸 해석하는 여지도 사실 그 여지가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네. 스토리대로 네. 가는데 가수로서 노래를 할 때는 네.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상상 그리고 네. 해석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어떤 에너지가 있다면 에너지 자체로서 원초적인 그 느낌 자체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맞아요. 어느 정도 네. 해석이 많이 열려 있는지 아니면 작품 안에서 이해가 되는지 맞아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노트르담 드 파리에 출연하고 계신 네 분의 배우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 이번 10년 동안 국내에서 사랑받아온 노트르담 드 파리 올해는 이게 정말 최고다라고 자랑 한 마디씩 해주세요. 특별한 자랑보다 노트르담 드 파리는 항상 최고였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와서 제가 했던 초연 때부터 정말 최고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좋은 작품이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랑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타이틀이 노담 10주년이란 게 딱 박혀 있어요. 뭐 5주년도 와, 아니고 그러니까 부담된다.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10주년인데. 네. 그래서 정말 이 10주년을 안 보시면 11주년은 아마 이런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니, 약간 요리 연구가 선생님 같지 않았어요? 얼마나 재밌게요? 네.
네. 그렇네요. 듣고 보니. 네. 그러니까 10주년이니까 진짜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네.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정말 별로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준비하셨을 10주년 무대. 우리 특히 이렇게 또 멋지신 배우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더더욱 빛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또 음악을 이어서 들어야죠. 정동아 씨 네. 요새 신곡 나왔어요. 네, 음악을 이어서 가는데 오늘 네. 노트르담 드 파리 네. 이 컨셉의 오늘 하루잖아요. 네. 근데 제 솔로곡이 있어요 그 중간에.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들어야죠.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된 내막인가 네.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제가 4월달 중순에 네. 그 앨범 나왔어요. 싱글 네, 앨범. 네, 맞아요. 그게 나와서 이 방송을 잡았었대요. 아. 근데 이게 겹쳤대요. 뭔가가 겹쳐서 저희 그 노래 제목이 사랑하면인데요. 네. 우리 배우분들이 그 큐시트를 보면서 우리 뮤지컬에 이런 노래가 있었나? 다들 그냥 놀라시면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 듣고 싶은데 지금 이 구성상 네.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노래가 맞아요. 딱 중간이에요. 뭐 중간 광고 게스트 약간. 게스트 좋다. 아 중간 게스트. 게스트 뮤지컬에서. 게스트를 이상하다 그거 아니 괜찮아요 약간 중간 게스트 네. 느낌으로 네 예, 아까 뭐 그런 거를 아닌 척 하면서 아닌 척 예. 오늘 두 얼굴의 동아씨 볼 수 네. 있겠네요 정동아의 모습으로 한번 노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동아씨 무대 신곡이에요 4월에 발표된 사랑하면 감상해보시고요 이어서 우리 최민철씨의 무대도 감상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신 더 스테이지 빅 플레저는 SBS 퍼니, SBS MTV 채널과 엘포인트 엘페이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문화 마케팅 라이브 콘서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포인트 퍼블리셔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점자책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이 포인트 퍼블리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엘포인트 엘페이와 함께 의미 있는 나눔, 좋은 공연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정동아 씨의 신곡 들으시고요. 이어서 최민철 씨의 고뇌에 찬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세요. 네, 여러분. 중간 광고. 네, 잠시. 아, 게스트였구나. 사랑하면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대 위에 저를 보시기보다는 노래를 듣다가 혹시나 지나간 추억이 떠오르시면 그 추억에 집중해 주시면 되는 곡입니다.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시면 갈게요. 아파도 이것만
널 알기 전까지 난 행복했지. 젊은 날들의 거친 그 욕망을 가슴 깊숙한 곳 그곳에 다 묻어둔 채 내겐 신과 지식이 인생의 전부였지. 파도와 바람도 흔들 수 없던 나 저 성당의 탑처럼 당당했지. 넌 벌레처럼 내 영혼을 파묻고 잠든 내 화살에 불을 지펴 놓았지. 오 신부가 되어 오직 신을 위해 난 여자를 버렸지. 새벽의 기도가 끊어져버린 난 창문을 열고 거리를 보았지. 너의 그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어루만지고 또 고문하라. 죄값을 받게 하라.
내게 이야기해다오. 피렌체월 르네상스 브라만테 대서와 단테 지옥이 그곳에서 말하지 지구는 둥글다고 세상엔 또 다른 대륙이 있다고 대서양을 향해 루터는 성경을 다시 쓸 것이고 우리는 서 있지 불화의 시대 앞에 개혁자 구텐베르 세상을 변화시켰고 쉴 새 없이 새 글이 인쇄되는 위란바르크 수많은 지화 노래 논문들과 팜플렛 새로운 사상들 모든 걸 바꿔놓은 언제나 작은 것이 큰 것을 하물고 문학은 건축을 무너뜨리고 학교의 책들 지금까지 제가 불렀던 노래는 신부가 되어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이란 노래와 지금 우리 마이클 리와 함께 했던 건 피렌체라는 곡입니다.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아주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사실 저희 작품에서 진짜 좋은 노래들은 그랭구아르가 다 불러요. 그래서 우리 또 마이클 리의 파리의 문 네. 그리고 정말 주옥 같은 달이란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불타는 침대 광란의 캬바레 파리의 문들이 닫히고 다리에서 나는 천사를 만났네 꿈결 같은 미소를 짓고 사라졌지 파리의 밤거리 널 찾아 헤맸지만 웃음과 욕망의 마음속으로 사라져버렸지 지켜주는 빛보라 사랑의 고통을 사랑 사랑 감사합니다. 와,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이쪽에 아, 네.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이름표 들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내 이름 보고 나서 네, 네. 정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네. 공연 아니라서 네. 그냥 내 모습으로 나오면 네. 긴장이 더 생겨요. 그렇죠. 역할이 없을고 그렇죠. 그냥 마이클리라고 보여줘 보여야 되면 네. 너무 부담이 맞아요. 생겨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마이클리 사인 보고 나서 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팬들의 응원이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쵸?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느껴져요. 마이클 리 하면 배우로서의 역량은 물론이고 그렇게 평소에 다정하고 친절하신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그래요? 네. 다 알고 계시죠? 팬분들 특히. 공연장에서도 그렇게 배우분들 간에 팀워크 좋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분위기 메이커시라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분위기 메이커라고요? 네. 와우. 와우. 오, 너무 영광이에요. 자, 오늘 그랭구아르로 오늘 스테이지 찾아주셨어요. 이 역할 세 번째 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 할 때 2013년 네. 네. 아, 그리고 2016년 이번에 10주년에 너무 당해요. 네. 제가 콜이 와서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마이클 리 씨에게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되게 특별한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네. 원래 제가 미국에서 사는데요. 네. 2006년 미스 사이공으로 네. 한국에 오고 2013년 때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네. 때문에 미국에서 콜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작품들 위해 왔는데요. 노트르담 드 파리는 처음으로 한국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특별한 공연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때 네. 제가 정말 그때부터 좀 한국 배우 시작됐어요. 그렇군요. 한국에서 네. 한국인 배우로서 처음 네. 무대에 서신 게 이 네. 노트르담 드 파리. 네. 그리고 네. 올해는 아주 특별한 10주년 기념 공연. 정말 특별한 해일 텐데요. 그러면 세 번의 그랭구아르 역할을 하시면서 만났던 콰지모도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콰지모도 어떤 배우세요? 솔직히 말하면 네. 솔직히 우리 콰지모도 배우들 역할하는 네. 배우들은 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셨다. 네.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오리지널 콰지모토이랑 같이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이번엔 다시 윤형열 씨랑 네.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 우리 윤형열 씨도 같이 모시고 얘기 나눠봐요. 네. 윤형열 씨 어디 계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 아름다운 그림이다. 네. 반갑습니다, 윤형열 씨. 반갑습니다. 네, 윤형열입니다. 마이클 리 씨가 오리지널 콰지모도라고 표현하셨어요. 와, 네. 정말 엄청난 칭찬인데요. 네. 사실 오리지널이라는 말 자체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오리지널이라고 한다면 제가 초연부터 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떠세요? 그랭구아르 역의 마이클 리 씨. 사실 저는 2013년도에 마이클 형과 같이 이제 처음으로 노트르담 드 파리를 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사실 저는 그 전에 공연을 한 두세 시즌을 한 상태였고 마이클 형은 이제 처음 들어온 상황인데 형이 이제 아직 한국말이 조금 서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게 송스루긴 해도 이게 예를 들면 대성당들의 시대라는 노래를 연습을 하는데 노트가 세 권이 있어요. 네. 뭐냐면 영어로 된 영어 내용의 노트. 네. 마이클 씨의 노트가 세 권. 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말 네. 노트. 그리고 그 한국말을 영어 발음으로 쓴 노트. 세 권이 있어요. 꼼꼼하게 노력을 네, 세 배를 하는 거죠, 연습을. 네, 그렇네요. 이제 쉬는 시간이 있으면 이제 배우들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뭐 이렇게 잡담도 하고 하는데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 필요하니까 이 말은. 그래서 굉장히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선배라고 아,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 지금 얘기만 들어도 저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네. 우리 네. 2013년 네. 제가 형을이 처음 만났어요. 네. 이 공연 때문에요. 그때만에도 노트르담 드 파리 되게 특별한 공연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네네. 형을이 팬이 됐어요. 훈훈합니다. 네. 네. 훈훈한 두 분이시지만 아마도 배우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대 중에 좀 탐나는 장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 서로 탐나세요? Jesus Christ Superstar. 아. 그지 네? 아니.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각자의 역할 중에 똑같은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미안해 잘못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콰지모도 역할 중에 요거는 내가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장면 아, 있으세요? 네. 너무 콰지모도 역할을 너무 아니 지금까지 너무 멋지게 봐서 네. 한번 뭐. 불가능하지만 한 번 도전이 있으면 정말 네. 이 역할을 너무 하고 싶죠. 뭐냐면 이 같은 역할 뮤지컬 역사에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름다운 노래, 네. 너무 멋진 모습, 너무 좋은 캐릭터라서 모든 배우들은 이 역할을 하고 싶죠. 탐나는. 아, 그러면 콰지모도가 부르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곡을 혹시 조금만 불러주셔도 될까요? 마이클 씨가 저요? 조금이면 오케이. 돼요. 조금이라도 정말 색깔이 완전 다른데요. 제가 되게 우리는 정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그쵸? 춤춰요 에스메랄다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가사? 조금만 더 날 위해 조금만 더 날 위해 죽음도 두렵지 않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아, 아름답네요. 마이클리 씨가 부르는 콰지모도의 넘버도. 반대로 우리 형렬 씨가 올 것이 왔군요. 올 것이 왔습니다. 네. 그랭구아르의 넘버 중에 아, 이거 나도 불러보고 싶다 하시는 거. 사실 그랭구아르 하면은 이제 노트르담 드 파리의 주제가라고 할 수 있는 대성당들의 시대를 부르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처음에 부러웠어요. 근데 공연을 보면 볼수록 이 그랭구아르에 대해 시인 같은 면모 그리고 이제 그 극중 캐릭터의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네. 정서가 나오는 이제 달이라는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네. 불러야 되는 거죠? 네, 불러야 되는 거죠? 네. 달 희미해지는 너는 듣고 있는가 여기 이 땅이 부르는 노래를 한 남자가 목 놓아오네 아, 이 정도까지? 가사가 헷갈리네요 혹시 제 역할이 아니니까 네. 지금 2절과 1절이 짬뽕 된 느낌인데 네. 이렇게. 아 좋다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된대. 우리 윤형열 씨, 제가 보니까 정말 이 작품에 애정이 깊으실 것 같아요. 콰지모도 역만 다섯 번째 캐스팅이시고 그렇죠? 이 작품으로 뮤지컬 어워즈에서 신인상 수상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배역이면서도 또 뭔가 깨트려야 하는 틀이 아닐까? 어떠세요? 네, 이제 다섯 번째 공연을 하면서 느끼는 건 사실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가장 큰 그 공헌을 한 작품이기도 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캐릭터이기도 한데
그럼과 동시에 이제 제가 뮤지컬 배우로서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네. 이제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다음 작품으로 또 이제 이 이미지를 어떻게 깰 것인가. 그렇죠. 제가 넘어야 될 산에 여기서 이렇게 삽질을 해가지고 계속 쌓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려주시고 이제 사랑해주시니까 네. 그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또 더 발전된 더 네. 아프고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커지모도 보여드려야죠. 지금 윤영열 씨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기대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마이클리 씨 오리지널 스태프들이 프랑스에서 와서 같이 연습을 하시잖아요.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 없었어요? 연습하실 때? 뭐 원래 2016년 2013년도 그냥 네. 해외 팀이 왔는데요. 원래 저랑 같이 하면 영어만 네. 써요. 근데 이번에 왜 그런지 잘 네. 모르지만 이번에 프랑스말 네, 프랑스말로, 프랑스말로 네. 그냥 네.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말도 완벽하게 못하고 프랑스말도 못하지만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진짜. 영어 할 때 너무 변할 수 있는데 네. 또 우리 그 해외 팀을 위해 한국 통역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래서 한국말 들을 때 그냥 85-90% 다 이해하지만 또 이렇게 연습을 갈 때 너무 헷갈려요. 네. 그래서 근데 뭐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그냥 매일매일 그냥 너무 에피소드가 나와요. 정말 너무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연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뭔가 연습하는데도 우리가 엿보고 싶은 기분이 드네요. 그렇죠? 궁금하죠, 되게. 자, 많은 오늘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이 궁금증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허정숙님 계세요? 정숙님, 거기 계시구나.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앞에 계셨네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10주년 축하합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마이클리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벌써 세 번째 노담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랭구아르를 표현하는데 가장 신경 쓰거나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뭐 제일 이번에 10주년이라서 그리고 네. 이번에 제가 세 번째 뭐 하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 관객들 위해 정말 새로운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랭구아르는 지금 내 몸속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좀 내 위험한 거는 너무 편해져서 에너지가 너무 100% 이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뭐 정말 every day 매일 우리 그랭과 에브리데이 정도는 알아요. 네. 네. 굳이 한국말 안 해주셔도 이건 마이 스타일이지. 그랭과르도 시인이라서 파리에서 사는 시인이라서 새로운 사람들 항상 앞에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 이 노트르담 내용이 아름다운 노트르담 내용을 계속 새롭게 말을 하지. 그래서 이번 10주년 공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배우를 다 모아서 네. 새로운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또 에미정님 질문 주셨어요. 윤영열 배우님 초연 때 신인 콰지모도였는데 지금은 콰지모도 장인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노담으로 다시 돌아온 소감 그리고 콰지모도 분장이 힘들 텐데 싫지 않으신지 궁금하시대요. 아 예. 일단 소감은 아까 형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어떻게 더 새로운 것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정말 11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작품으로 이제 처음에 데뷔한 지가 근데 이제 그때는 그때만의 순수함이 있었고 지금은 제가 언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네. 순수함은 좀 잃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또 급선무예요. 다시 순수해지는 게 너무 찌들어서
너무 사회적인 아하. 인간이 되어버려서. 아니 그동안 무슨 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좀 사회적인 인간이 된 것 같은데 그 순수함을 다시 찾아내는 게 급선무고,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배우로서 쌓인 뭐 여러 가지 뭐 정서의 깊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기능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센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쿼지모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뭐 그래도 쿼지모도 장인이라고도 불러주시니까 네 그거에 걸맞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분장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머리도 다 이렇게 일일이 석고팩 같은 걸로. 얼마나 걸리나요? 네. 예전에 했던 기억으로는 한 시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하면 어디 가서 네. 누워 있을 수도 없고 계속 벌 받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기대면 다 묻고 부서지고 하니까. 그렇네요. 네. 그런 게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캐릭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끝까지 잘 해내야죠. 네. 네. 자, 멋진 두 분 마이클리 씨와 윤형열 씨가 함께 하시는 노트르담 드 파리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작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어서 쿼지모도의 아름다운 노래들 들으실 거예요.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준비하실 동안, 무대가 치워질 동안 잠시 전하는 말씀. 여러분 오늘 정말 품격 있는 밤 함께했어요. 참 좋았던 밤입니다. 품격 있게 함께하고 계신 더 스테이지 빅플레저는 SBS 펀E, SBS MTV 채널과 엘포인트 엘페이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문화 마케팅 라이브 콘서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드리는 문화 메신저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윤형열 씨와 함께 오늘 더 스테이지 마무리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열렬히 원하신다면 아마 다른 배우분들도 잠깐 무대에 나와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불공평한 이 세상 그 하나 너무 달라 저 달을 준대도 날 사랑하지 않겠죠 그는 그 어떤 말도 눈길도 주지 않고 그대 모든 사랑을 전부 가져갔는데 그의 거짓 맹세는 그대 눈을 가리고 인생을 바치겠죠 그를 위해서라면 불공평한 이 세상 귀족과 거렁뱅이 그의 사랑만으로 그댄 바랄 게 없겠죠 불공평한 이 세상 부드러운 비단 같은 그대 갈색 피부는 내겐 어울리지 않죠 이 추한 내 모습이 견딜 수 없다는 걸 나도 알고 있어요 저주받은 내 인생 불공평한 이 세상 너무도
다른 운명 신이여 이 불행은 나의 잘못인가요 사랑하고 싸우고 당연한 그 일조차 너무 먼 나의 삶도 하지만 아름다워요 신은 어디 있나요 높은 교회인가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곁인가요 가난한 목자들의 초라한 경배보다 동방박사의 사랑한다요 무정한 이 세상 이토록 추한 내가 어떻게 원하나요 아름다운 그대 감사합니다. 예,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이제 콰지모도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절름발이의 꼽추의 애꾸 그런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인물의 그 사람의 테마를 말씀드릴 수 있는 노래였고요. 어느새 나와 계시네요. 네, 야, 좀 빨리 나오셨는데 좀 더 얘기하려는데 예, 다음 곡으로 예, 저희 에스메랄다를 향한 세 남자 프롤로, 콰지모도 그리고 페비스의 세 남자의 삼색의 사랑을 들려드릴 노래입니다. 아름답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처럼 날 애짓하는 그녀를 아름다운 그녀를 바라볼 때면 난 마치 지옥을 걷고 있는 기분 그치 맛자락에 붙들린 내 눈길 이런 내 기도에 의미가 있을까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가 이 땅에 살아갈 가치도 없는 자 오 루시퍼 단 번만 그녀를 만져볼 수 있게 해줘 에스메랄다 저
있어 내가 원하는 사람은 에스메랄다야. 그치마처럼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여러분 유지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곡 순서가 됐습니다. 별로 안 아쉬워하시네요. 너무 우울한 노래들만 해서 그런가요? 그런데 어쩌죠? 제일 우울한 노래가 남았는데. 네,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노래는 카지모도, 성당의 종직이자 꼽추인 카지모도가 사랑하는 에스메랄다가 교수형을 당해 죽어요. 그 죽은 에스메랄다의 죽음을 부여안고 다시 살아있을 때처럼 춤추고 노래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거의 통곡을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전에 잠시 제가 무대가 너무 건조해요. 잠시만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항상 물 마실 때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춤을 춰요 나의 에스메라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들은 찾겠지 끌어안은 채 썩어가 두 사람의 뼈를 슬픈 과지모도 그가 에스메랄다를 얼마나 애타게 사랑했는지 저주받은 그 영혼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의 피와 살을 뜯거라 어둠의 독수리여 시간과 죽음을 넘어 하나가 되도록 고통스러운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간절한 나의 사랑이 저 하늘에 닿을 수 있게 저 하늘에 닿을 수 있게
감사합니다. 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화 돌리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성당의 시대가 찾아. 감사합니다.